안락하고 편안한 집에서 쉬고 있는 7. 어우, 집이 아주 그냥 이 편한 세상이야. 7. 산에 가자 이제 슬슬. 7. 7. 7. 집이 너무 편해서 나가기가 싫으냐? 7. 7. 일어나 이제 산에. 야, 오늘 바빠. 산에 가야지. 7. 7.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오늘은 어제 7이 너무 좀 고생을 했는지 힘들어해서 다리에다가 파스 붙여주고, 허리에다가 파스 붙여주고, 어깨에다 파스 붙여주고, 하루 쉬라고 하고 저 혼자 올라왔다는 얘기. 그리고 오늘 산행은 오로지 엄나무 순 산행. 두릅 안 쳐다봐. 엄나무 순. 오로지 엄나무 순만 채취하기. 요딴 산행료. 요딴 산행료. 그리고 오늘도 주말이라 좀 사람 발길이 많이 닿지 않는 조금 지대가 높은 곳으로 가는 중요. 가는 중요. 오로지 엄나무 순만. 오로지 엄나무 순. 지금 포인트 다 도착해서 괜찮은 엄나무 순 나무와 엄나무 순 나무와 잘 열린 엄나무 순 아따 그래 시작이 좋군. 이렇게 잘 열린 엄나무 순 채취하겠어. 땡큐. 아, 이쪽 포인트는 살짝 이른 감이 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아주 깔끔하니 이 정도면은 잘 자라 주었다는. 햇살이 좋아. 이렇게 나무를 땡겨준 다음 채취한다. 아, 상태 뭐 쌉싸름한 것이 또. 어우, 이거 상태 최상급 엄나무순 이렇게 던져놓고 요거는 요렇게 튕기면 제 자리로 간다. 부러뜨리지 않아도 채취하기 편하다. 요렇게 이쪽에도 엄나무 순이 영차. 요렇게 요딴 식으로다가 자라고 있는 엄순이 이쪽에도 엄순이가 엄순이가 아이고야 다리야. 요렇게 요렇게 어머나 왜 나무에 걸리네. 그럼 이쪽으로 와서 땡겨볼까나. 아, 요렇게 으쨔. 요렇게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 개, 여섯 개, 일곱 개. 오!
7. 7개면 7. 요런 것들도 이제 한 3, 4일 정도 지나면은 아주 잘 자라있어 터이니 걔네들은 그때 가져가도록 아따라 우수한 나물도 만난 나물이니까 채취해서 집에 가서 살짝 데쳐서 밥에 싸먹어도 맛있고 또 살짝 들기름 넣고 소금 조금 넣고 이렇게 해서 먹어도 오 이쪽에도 맞네 아주 맛있다는 그리고 얘네들도 뭐 어떤 분들은 향이 강해서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병풍치나 뭐 곰치보다는 얘네들이 더 훨씬 향이 없지 않나 싶은데 뭐 사람들마다 또 입맛이 각자 다르니까 어우 우산나물 아주 잘 나왔구나 야 잘 나왔어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산나물 아주 살짝 데쳐서 고추장에다가 뭐 이렇게 쌈싸 먹어도 맛있고 나물 해 먹어도 맛있고 엄나무순 싸다가 잠시 우산나물이었습니다. 이쪽도 아휴 저 냄새 어디 보자. 어우, 넝쿨. 넝쿨. 아, 어우, 넝쿨. 어우. 야, 이 저쪽에도 엄나무순이. 아우, 따가. 아우, 지겨. 아, 저기로 또 어떻게 빠져나간다. 이쪽에 엄나무순이 이쪽에도 어우 다리 넝쿨하고 엮여가지고 얘네들이 아우 일로 와 그래. 너까지마. 아, 넝쿨. 살 수가 없어. 요쪽도 엄순이 채취하기 쉽게. 아유, 요 나무가 커가지고 작업이 필요하겠군. 땡기는 작업. 아유, 걸쳤네, 내가. 여러분들 이거 지금 제가 부러뜨린 나무는 썩은 나무 야 이놈의 새끼야 너 니 두릅 따먹자고 나무를 부러뜨리냐 어우 여기도 엄순이 야 한 일주일 정도 한 4-5일 정도 이따 오면은 엄청나게 자라있을 듯 요 엄나무 순들이 어 여기 엄나무 괜찮아 아 잘 자랐어 아주 잘 자랐어 아따가라
요렇게 요렇게 엄순이 맞죠? 아따 가라. 아, 거기다 나가. 엄남순이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이 자라지 않은 것이 두릅을 또 따야 되나요? 아, 오늘 두릅 안 달라고 했는데 두릅을 따야 되는 건가요? 아, 오늘 엄나무순 좀 많이 좀 해볼 요량으로다가 왔는데 아직 뭐 덜 자란 애들도 있고. 아, 참. 아, 두릅을 땄어야 되나? 두릅을 채웠어야 되나? 아. 아이고, 다리야! 아이고, 다리야! 아이고, 다리야! 아이고, 다리야!